흑자 헬스 형님이 계속 질질 끌고 있는 싸움이 이제 샤노 벌스 흑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흑자 쪽에서 한번 좀 내절친 게 있긴 해. 근데 사람들을 왜 흑자보다 영찬으로 욕하는지 아세요? 애초에 그 어른들은 그거에 관심 없어. 근데 20대, 30대 남자들이 이제 이걸 왜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냐면,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관심 없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 네, 둘다 똑같은 놈이라 볼 거예요. 네, 20대, 30대 남자들이 왜 흑자가 옳다 이렇게 하니까, 흑자도 솔직히 너무 그좀선 넘,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게 하긴 했어요. 너무 이걸로 우려먹긴 했는데, 근데 진짜 용찬호가 그 패드립을 쳤죠. 그 가족, 그걸 때, 그게 이제 명분이 되니까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뭐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 뭐 이런 그 여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도 계속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엔터테이너니까. 어떤 그런 요소를 또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찬호 까면 대중들은 재밌어 하거든. 방금 말했던 그거예요. 우리 세대들은 좀 그런 거좀 개인주의고 되게 철학가로 따지면 니체나 에피쿠로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좀 본인을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걸 경전같이 읽고 막 맞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먼저 잘못했다 이게 이것도 용찬호가 먼저 잘못한 것도 맞지. 근데 이제 누가 잘못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득이 되는 인간이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딱 봐도 흑자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계속 주잖아. 용찬호는 계속 찐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찬호 놀리는 게 재밌는 거야 그냥. 용찬호는 그거의 그 흐름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나르시시스트니까 감정이 동물의 그것에 가까우니까 그 사람은. 저는 또 얼굴을 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얼굴 까서 그냥 제 이름 남기고 싶어요 그냥. 어떤 뭐 사건이 됐든 뭐 내가 뭐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나쁜 사건으로 만들면 안 되겠지. 근데 사람들이 용찬우 아예 흑자에 대한 욕보다는 욕은 거의 없고 용찬우한테 그걸 하는 이유가 흑자는 비유하자면 잡아꼼 할아버지고 용찬우는 비유하자면 공황 도둑이에요. 감이 오시나요? 흑자는 잡아꼬 할아버지에 가까운 사람이고 용찬우는 공황 도둑에 가까운 사람이라고요. 다시 말할게요. 흑자는 잡아꼬 할아버지에 가깝고 김재선 씨에 가깝고 용찬우는 공황 도둑 그 사이먼 조민희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감이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잡아꼬 할아버지 원본 영상 들어가면 오히려 칭찬 일색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천박하고 상스러운 얘기를 막 처음 보면 아줌마한테 뭐 자지 먹으면 꼼짝 못해 뭐 이런 걸두 번이나 했잖아. 사람들이 막 오히려 막그 웃기다고 재밌다고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공황도둑 보면은 그런 얘기 들었던 게 이제 쉽게 말해서 김재선 씨 이제 잡아꼼 할아버지는 웃기는데 성공을 한 거야. 우리 웃기는데 성공을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이게 본인이 또 이게 좀 컸어. 그 아유 재밌잖아 이러잖아. 그니까 재밌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진이 즐긴 모드. 그러니까 이제 웃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근데 공황도둑을 보면은 이제 좀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도 많고 그 인간 자체가 불쾌한 거야. 그리고 그 인간 자체 우습게 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나 이거 네가 이 매장 매입했냐 씨발놈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습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웃기다는 결이 다른 거야. 한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잡아꼬 할아버지는 웃기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걸 또 우리 본 사람들한테는 성공을 시켰어. 그 잡아꼬 영상을 본 사람들한테. 본인이 뭐 찍히는지 그거는 몰랐겠지. 근데 이제 공황도도 그냥 웃으면 새끼야 그냥. 근데 이제 흑자는 웃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흑자일 쓰는 그래서 제가 잡아꼼 할아버지에 가깝다 그랬죠. 이제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둘다 딱히 도덕적이진 않아. 흑자도 그렇잖아요. 논란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뭐 크게 뭐라 안 하고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용찬호 벌써 흑자 이 구도에서는 흑자 편을 든다 이거보단 또 이제 흑자 의견을 계속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하는 이유가 그냥 재밌어서야 순전히 그냥 흑자가 용찬호 까는 게 재밌어서 그래. 반면에 용찬호는 진짜 그냥 지능이 좀 높은 수준의 공황도둑이라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존나 웃긴 게 제가 지금 대본을 다 짰거든요. 그 영상 소스들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보면은 사이먼 조미닉 이제 그 공항 도둑님도 그걸 되게 좋아해. 씨 외힘을 존나 좋아해. 병신같이 씨발. 그러니까 지가 또 사이먼 조미닉 이지를 하잖아. 그러니까 대중들이 지한테 뭘 원하는지 몰라. 여유가 없는 거야 그냥. 찐따니까.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제 현 주소도 지금 그렇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 잘못된 걸 알잖아요. 근데 용찬호랑 공항도둑 그걸 모른다니까? 공항도둑님한테 특히 말하고 싶은 게 님 랩 잘하고 이런 거 사는 족도 안 궁금해야 한다니까? 그 존나 못하잖아요. 심지어 씨발 뭐라 씨부리는 빵상 아줌마가 차라리 랩 더 잘하겠다. 그 외계어로 하는 게 더 이해 잘 되겠다. 씨발. 그러니까 찐따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멋과 그게 너무 다른 거야. 그 이제 그 대중들의 니즈랑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용찬호는 이번에 까발려진 거고 맨날 보던 새끼들만 보던 그거였는데 저도 솔직히 근데 일정 부분 용찬호 씨한테 동의하는 용찬호 씨 영상들에서 말했던 그 용찬호 씨들 의견 중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들은 많아요. 근데 그런 걸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그걸 얼굴 까고 글로 쓰거나, 그러니까 이제 공인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인 상태에서 아니요 이제 자기 얼굴이 어떤 보면 자기 이제 그 신원이 밝혀진 상태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찬호스러움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그 용찬호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상을 존나 찍으려고 이제 대본에 다 적어놨거든요. 찬호야 제발 그러지 마라 씨발. 저도 이제 찬호스러운 그런 모먼트를 보일 때마다 이제 막 인스타 막 팔로워가 이제 그 막 친구였던 애들이 저 언팔하고 그래요. 씨발 친구도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서양 문화에서 오는 뭐 그런 거 또 그런 물을 먹었잖아요 용찬호 씨가. 그래서 그리고 솔직함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솔직함의 결이 너무 좀 찐따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찐따가 부들부들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해도 다른 사람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조금은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에서 해방되고 되자 이런 주의긴 한데 그거에는 용찬호 씨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너무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정도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도 안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안 배려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안 그럴. 한번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인 게 이제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용찬호 존나 까는 거야. 찐따인 게 보이니까.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좀 고치면은 학폭도 없어지고 이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흑자라는 일진이 용찬호라는 찐따 일방적으로 존나 괴롭히는 것 같이 보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구도 자체가 또 좀 더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너무 본인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좀 역시 술 먹어서 횡설수설한데 제가 방금 말했던 말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흑자 이꼬르 자박곰, 용찬호 이꼬르 공항도둑.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공항도둑도 똑같아. 근데 공항도둑 지능이 좀 낫죠. 씨발 생긴 것도 존나 고블린 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용찬호는 돌연변이 고블린이야. 약간 좀 상위 고블린이고 이 공항도둑은 씨발 그 던파하면 처음 나오는 그 레벨 1짜리 고블린 그 그냥 몽둥이 들고 있는 고블린 그 정도 수준이고 이제 용찬호는 그 약간 알비노 고블린 그 있잖아 그 뇌격 쓰는 새끼 머크우드인가 그 그라카라 아 머크우드였나 여튼 거기서 씨 뇌격 쓰는 새끼잖아. 그 고블린이고 둘 다 똑같은 게 지 얘기만 존나 한단 말이야. 근데 저도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런 찐따스러움이 발각되지 않은 용찬우님이라면 저도 유익남님이 하는 그 태도처럼 용찬우님을 대했을 것 같아요.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저는 모든 사람들 다 특히 남자들은 다 찐따로 태어난다 생각하거든요. 다 찐따요 씨발. 보복심리 존나 강하고 쿨한 사람 대인배 그렇게 많이 없어요 현실에. 다 찐따스럽단 말이에요. 다 빠꼬미 새끼들이고 더 업버클래스로 올라갈수록 더 빠꼬미 새끼들이요. 알고 보면 다 그거 만들어진 착함이고 다 이렇단 말이야. 악함이 느껴지는 어떤 그 모먼트들이 있단 말이야. 그 존나 착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래서 나 또한 빠꼼하게 어느 정도 찐따처럼 살아야 손해를 안 보는 건 맞아요. 그런 새끼들한테 착취 안 나오고 손해 안 보는 건 맞는데 안 그런 척을 해야 돼 나도. 그 새끼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 그런 척을 잘해서 그런 거야. 근데
찬우 형님은 너무 솔직해서 탈인 거예요. 너무 솔직해서 탈이었던 거예요. 그런 걸 숨길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사람들이 겸손이라 한단 말이야. 응? 한 단어로. 찬우 형님의 어떤 그 기원이나 뭐 어떤 뿌리도 동아시아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발대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꼬우면은 유학 시절처럼 서양 서구권으로 넘어가시면 된다니까. 네, 그러기 싫으시잖아요. 여기에 그래 발대고 살 거면 겸손을 해. 그러니까 나도 그게 싫어. 나도 그 겸손해야 되고 그런 것도 눈치 봐야 되고 존나 싫단 말이야. 싫은데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본인 어떤 그거를 지키려면. 이럴 거 많은 사람이잖아요. 쿨한 척 하지 마세요. 찐따스러움 다 있단 말이야, 사람들. 근데 진짜 다 있어, 다 있어. 그 어떤 존나 100% 대인배 없다 생각해요. 저희 기본 자체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찐따들은 결국 극복하는 거. 그게 이제 그거거든. 본인 단점 극복하는 게 이제 그 찐따에서 벗어나는 그거잖아요. 진화를 하는 거잖아, 내가 스스로. 그런 걸 해야 되지. 내가, 나는 그냥 찐따고도 괜찮은데. 거기까진 괜찮아. 뭐라 안 해, 누가. 근데 난 찐따인데? 나는 찐따가 아니고 찐따인데 찐따인 거를 극복하려고 저렇게 아등바등 노력하는 새끼가 나는 가짱고 우습다. 용찬호 씨가 처음 유인남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존나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랬으면 안 그랬지. 뭐 이제 그렇게 몸 좋다고 꺼드럭거리는 새끼들 중에 찐따 새끼 존나 많다. 이랬으면은 이 정도로 욕을 안 먹었어. 그러니까 용찬호 씨 본인이 너무 남 눈치 안 본다 뭐 이런 영상 올리면서 막 이제 그 프레임에 너무 갇혀 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도 다시 말하지만 나도 찬우스러움이 있고 나도 그런 문화들이 싫어요. 그 동아시아에 있는 이 씨발 평범해지라고 막 씨발 강요하는 근데 그 와중에 비교질 존나 하고 눈치 존나 주고 눈치 존나 봐야 되고 이게 나도 싫다고 씨발 가스라이팅 하는 그 씨발 사장 새끼들도 존나 싫어요. 나도 다 싫어. 다 싫은데 그래서 봐봐 지꼬라지 이렇잖아 씨발 그 빨래한 거 개지도 않고 행동력이 없어지잖아 계속 생각이 많아지고 이러면 찬우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괜히 명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명상하면서 생각 다 비워내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 순간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런 게 필요한데 찬우 형님은 그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상처 많은 게 보여요. 보이는데 또 집에서는 진짜 귀하고 사랑 많이 받고 그런 게 보여. 아버님이 그렇게요. 결국 쾌삭을 했을 정도로 어쨌든 아들 변호하려고 이렇게 했잖아. 그런 것들이 좀 더 예민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떤 밖에서 오는 어떤 밖에서 겪는 사회에서 겪는 그 부당함이나 어떤 족 같은 것들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나도 그랬어 어릴 때. 나는 거기 걷다 바로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예를 들면 날 만만하게 보는 어떤 새끼가 있다. 그 새끼 나 계속 건진다. 그러면 이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나 이러라고 이렇게 나한테 사랑 주고 이런 게 아니, 이런 새끼한테 무시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 새끼가 나고 돼지 새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돼지인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증오를 순간 품게 되고 바로 그 주먹이 나와요. 진짜 그냥 진짜로 찬우 형님 그 피지컬이 딸린다. 그때 그럴 수도 그때는 그 이제 그 겁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극복해야 된단 말이야. 그 순간에 극복을 못했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극복하려면 원래 씨발 그 펜이나 샤프 들고 그냥 이런데 눈깔 아사가면 그건 소년 언니고 눈깔 바로 밑이나 하여튼 뚫리는 데다 꽂았어야 돼. 귓구녕 꽂는 것까지 해야 돼. 진짜 씨발 볼펜으로 찍어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그 순간에 없애야 된다. 그 현실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근데 이제 찬우 형이 그러지 못하셨으니까 막 이제 뭐 내가 오히려 뭐 두드러 패고 다녔다 뭐 이런 그 자기 세뇌를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런 거라니까?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라니까? 용찬우 벌써 습자 이 구도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저 같은 류의 사람들한테 생각이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일론 머스크, 호날두, 트럼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좀 용찬우스러움 그러니까 걔네도 용찬우스러움이 있어. 근데 걔네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용찬우스러움이라면 약간 좀 그래도 어쨌든 그 남자들 그 있는 찐따스러움 있단 말이야. 그게 좀 돋보이는 사람들이야. 심지어 내가 낸데 이거랑 존나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딱 봐도 걔네는 존나 막 진짜 걔 나라급으로 갈 정도로 고꾸라지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인생의 위기 상황은 있었을지언정.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거긴 해. 그 사람들 자체가. 근데 그런 게 진짜 영웅인 것 같아요.
영웅적인 어떤 그런 행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시발 내가 보기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또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 저도 아직 영웅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걸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 영웅의 어떤 특성을 알고만 있는 거고, 제가 정립을 하고 이 어떤 건지 이제 감을 잡았다는 것뿐이지, 저는 오히려 용찬호 씨가 참 안타까워요. 그런 면모가 있어요. 당신한테 솔직한 말로 또 씨발 찬호한테 너무 헛바람 불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웅이 될 수 있는 면모가 있어. 영웅들은 오히려 찐따야. 찐따에서 시작해서 그걸 극복한 게 영웅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원래부터 센 새끼가 그냥 그런 거는 안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원래 센 새끼라고 해. 걔는 근데 말도 안 되는 12가지 과업을 이행했잖아요. 신들의 세계로 이렇게 와가지고 또 기가스들 때려잡잖아. 그러니까 걔는 태어나게 세게 태어날지언정 그 본인이 수행했던 그 과업의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웅이라 하는 거야. 일론 머스크도 저 태어나게 똑똑하게 태어나서 그 페이팔 성공시켰잖아. 근데 거기서 또 다른 도전을 하잖아. 그러니까 영웅인 거지. 그런 게 걔 13남자 지압인 거지. 근데 좀 찬우님 결은 너무 본인 나르시시즘이 강해서 본인이 벌써 뭐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겸손하지 못했던 거죠.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지 못했던 거죠. 그 삼국지의 예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일화를 보면 찬우님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예형 얘기를 했지만 예형은 찬우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네. 제갈량이랑 거의 비슷한 급으로 봤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근데 말을 찬우스럽게 해가지고 빨리 죽었습니다. 본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찬우님 어록에서는 그게 보인단 말이야. 장어기제가 너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찐따스러움을 더 포착하게 돼, 찬우님한테서. 그러니까 이제 더 먹잇감이 되는 거지, 인터넷 세상에서. 흑자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엔터테이너라니까, 그냥. 이게 또 이게 용찬호 vs 흑자 구도가 재밌는 이유가 결국 그거야. 자바꿈 할배랑 공화노동 만나면 어떨까, 그걸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 최근에 올린 영상 보니까 초반 30초까지 괜찮았어. 진짜 사과하려나 보다. 근데 그 뒤에는 또 자기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거지. 한 지점으로 안 보이는데. 그 오히려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하지 않은 솔직함은 더 찐따처럼 보여요. 저도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계속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